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음악으로 너의 귀를 감싸줘. 나는 리듬에 몸을 맡겨 어느새 나와 함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안녕하세요, 파파레오입니다. 오늘은 스피커 단자가 파손된 2.1채널 앰프 내장형 스피커를 블루투스 스피커로 개조해보고 파손된 바인딩 포스트 단자를 제거한 후 납땜으로 다시 연결 사용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애쉬톤 AT1000S 모델이고요. 3에서 5만원 가격대에 판매가 되었던 앰프 내장형 스피커입니다. 생김새는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1.5인치 트위터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3인치 미드레인지 유닛과 3인치 풀레인지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피던스는 8옴의 스피커 유닛입니다. 3인치로 저음 구현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지만 PC 스피커로 사용하긴 무난합니다. 전면 컨트롤은 파워 LED와 이어폰 잭, 볼륨과 트래블 조절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는 상단 덕트와 오디오 인풋 단자, 220V 교류 전원선, 전원 스위치, 하단 바인딩 포스트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인딩 포스트 단자는 메인 스피커와 좌측 스피커를 연결하는 단자입니다. 고음부는 비교적 들어줄만 하지만 저음부는 확신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 다양한 방법으로 스피커를 개조한 후 음악 사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선 스마트폰에 스테레오 잭을 연결한 후 내장된 앰프의 사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사운드바 만들 때 확인했었는데요. 스테레오 2 RCA 케이블 하나만 있으면 스마트폰의 소리가 앰프 내장형 스피커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주고 파파레오 BGM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소리는 잘 나오죠? 앞서 얘기했듯 고음부와 중음부는 들어줄만 한데요. 저음부는 확실히 부족하게 들리죠. 출력도 생각보다 약합니다. 현재 사운드가 최대 출력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파손된 바인딩 포스트 단자를 납땜을 통해 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납땜은 껌이죠. 바인딩 포스트 단자 커버에 4개의 스크류가 있는데요. 모조리 제거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극성 단자의 스크류가 파손된 상태인데요. 연장선으로 납땜해주면 되는 아주 쉬운 작업입니다. 연장선을 커버홀에 미리 꼽아줘야겠죠. 수축 튜브 먼저 꼽아준 상태에서 플러스 극성을 납땜해주겠습니다. 라이터로 지져주면 되겠죠. 벌써 플러스 극성은 마무리되었죠. 마이너스 극성도 동일하게 작업하면 되겠죠. 납땜 실력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걸 느낍니다. 경험이 중요하죠. 자, 벌써 선 두 개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홀의 빈틈은 글루건으로 전선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해 주겠습니다. 메인 스피커 후면의 모든 커버도 분리해 보겠습니다.
오디오 인풋 단자, 220V 교류 전원선, 전원 스위치는 특별할 게 없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면 컨트롤 PCB에 전원을 공급하고 오디오 인풋선까지 연결된 구조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바인딩 포스트 단자 커버를 분해하면 전면 컨트롤 PCB가 보이는데요. 스피커 유닛을 보면 임피던스 8옴의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메인 스피커에서 나오는 두 선이 좌측 스피커에 연결이 되면서 2.1채널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메인 PCB를 잘 보시면 좌측 스피커와 연결되는 빨간과 검정색 두 선이 보이고요. 그 옆으로 노란과 검정색 두 선이 보이는데요. 노란과 검정 두 선이 메인 스피커의 트위터와 스피커만 연결된 선이겠죠. 내장된 앰프를 제거하고 스피커로만 사용하시려면 노란과 검정색 선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스피커로만 사용하려면 블루투스 앰프의 스피커 단자에 두 선씩 네 선을 꼽아주시면 되겠죠. 잠깐 테스트해 보는 것이니 좌측 스피커만 연결하겠습니다. 우측 메인 스피커를 사용하시려면 노란과 검정색 선만 블루투스 앰프 스피커 단자에 연결하게 되면 스테레오 구성이 가능하겠죠. 언제나 그렇듯 12V 전압은 인산철 파워뱅크를 사용해 전원을 공급해 주겠습니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연결을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BGM20번을 잠깐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22번도 들어보겠습니다. 내장된 앰프의 소리보다 블루투스 앰프 소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들립니다. 앰프가 내장된 스피커도 별도 스피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내장 앰프를 2.1채널로 온전하게 구성해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양쪽에서 소리가 잘 들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장된 앰프보다 블루투스 앰프의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앰프는 7,0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앰프인데요. 소리는 더 좋습니다. 뭐죠? 몇 가지 방법으로 앰프 내장형 스피커를 확인해 봤는데요. 모두 소리가 잘 나오죠? 무선으로 스마트폰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블루투스 앰프를 사용해 스피커로 개조한 후 사용하셔도 되고요. 바인딩 포스트 단자가 파손되었다면 간단한 납땜 작업을 통해 수리를 하신 후 오디오 인풋 단자를 통해서 2.1채널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앰프 내장형 스피커를 활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블루투스 앰프만 있다면 내장된 앰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스피커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알아줘.